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시사 뉴스에 대한 논평 외에 이제 책 읽기를 이제 조금씩 더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책들을 많이 안 읽으니까 저도 이제 책 읽기를 조금 더 본격화하면서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면, 책은 좀 이렇게 위로나 위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 다룰 것은 2023년도 여름 선을 보인 이 흐른다란 표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책 제목은 모든 삶은 흐른다. 프랑스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 철학과 바다 그리고 에세이 그리고 자기개발서 이런 것이 잘 버무려진 그런 책인데, 뭐 아주 지금 순위가 1, 2를 다툴 정도로 모든 것은 흐른다. 흐른다란 표현이 참 멋지죠. 모든 삶은 흐른다. 삶의 지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바다가 전하는 그림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이 마무리될 때마다 그림이 등장하는데 아주 그림이 아름답네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공개를 할 수 없지만 표지도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삶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청년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이 되고 또 그 노년이 초노년이 되지 않습니까? 얼굴도 바뀌고 사람의 성향도 바뀌고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표지가 아주 멋있는데, 책을 지은 저자는 2022년도 프랑스 최고의 철학가 교수로 꼽힌 롤랑스 드빌레르의 인문 에세이 바다와, 예, 그 다음에 에세이와 자기 개발 성격이 잘 이렇게 합쳐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이 참 안에 멋있었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대충 내용을 점검할 수가 있죠. 짧은 주제에 대한 그런 한 종이로 이렇게 한 두 장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그 주제 밑에 글을 이렇게 담은 자기개발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책 같습니다. 고개와 같은 삶을 지나다, 그 다음에 저 멀리 삶이 밀려오다, 갤론이 삶으로부터 잠시 물러나다, 이런 내용인데, 책을 여름 탁 펼치게 되면 맨 처음 내는 내용이 삶이란 바다 한가운데서 그 어떤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육지에 달아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삶이란 바다 항해에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무조건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뭐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삶이 항해라면은 그 항해에서는 폭풍우도 있고 평온함도 함께하는 거죠. 오래전에 젊은 날 그런 어선의 선장을 지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폭우가 휘몰아칠 때 그런 배를 이렇게 운행을 해가게 되면 선장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겁을 먹어가지고 키를 크게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 대부분 배가 전복된답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치게 되면은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큰 기업을 키운 회장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표이사를 시켜보게 되면은 전무이사 부사장까지 잘한 사람도 대표이사에서 크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보다도 문제를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문제를 회피하게 되면 그거는 예, 톱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찬찬히 휴가철에 읽으면 좋은 그런 책 같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인상적인 몇 부분만 보면은 바다는 인생입니다.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소용돌이가 치면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곧 잔잔하게 빛을 담아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소란하게 흐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삶의 순간순간 당면했던 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지나고 나면은 어쩌면은 좀 부질없이 보이기도 하고 왜 그때 그렇게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는 것처럼 다 지나가고 결국은 뭐죠? 평온함을 다시 되찾는 거죠. 아주 14쪽에 나오는 바다는 인생이다. 뭐 폭풍과 칠 때는 막 뭐 그냥 노도와 같은 그런 이렇게 포말들이 터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닷가에 컸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이 많은데 다 마지막에는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가운데 조금 골치 아픈 문제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은 바다를 항상 생각하시고 폭우가 치고 포말이 뭡니까? 성난 이런 물결들이 막 때리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이제 23쪽에 바다 이렇게 하면 밀물과 썰물 제목이 밀물과 썰물 그 밑에 여러분들 딱 있는 게 올라가면 내려갈 때도 있는 법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가는 법 주식 투자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잘 경험하시겠지만 항상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바닥을 치고 나면 바닥으로 내려갈 때는 끝이 없는 것처럼 그 바닥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았지 않습니까?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 너무 폼 잡을 필요가 없는 건 반드시 또 내려가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일희일비하거나 본인의 그런 성취에 대해서 지나치게 목을 그냥 고추 세우거나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 모든 삶은 흐른다. 모든 삶은 흐른다.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가 쓴 바다와 관련된 에세이 스타일의 자기 개발서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파도처럼 인생에도 게으름과 탄생, 상실과 풍요, 회의와 학신, 그 다음에 실망감과 자신감 이런 것이 다 교차가 되는 거죠.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뭐죠? 예,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회의감이 엄습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항상 또 바뀌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삶을 좀 유장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려울 때도 이 어려움이 언젠간 끝날 것이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좋은 날이 왔을 때 지나치게 나대거나 그렇게 뭐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바다는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오는 64쪽에 있는 문장은 좀 긴데 인생에서 모든 것이 맛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신비로움을 일깨워주고 행복의 비밀이나 그것과 비슷한 무언가를 속삭여주는 듯한 최고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들이 기억의 색채를 더합니다. 그 기억의 색채가 흐릿한 잿빛이 되면 우리는 다시 색을 이끌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잠시 시인이나 화가나 소년이나 모험가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각자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의 소금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구합니다. 모든 일상은 다 반복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특별한 게 아닐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여러분 챙겨 먹고 출근해서 회의하고 대외적인 여러분들 대내적인 대외적인 그런 공식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 여러분들 예 좀 피곤한 상태로 또 퇴근하고 일상이 반복일 겁니다. 그 반복에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움을 덧치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삶의 색채를 더하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기술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라고
새로움을 계속 더하는 거죠. 인생에서 모든 것이 맛있지는 않지만 맛이 없는 것을 맛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삶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겁니다. 삶이 늘 뭐 좀 박진감이 있고 뭐 유쾌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새로움으로 유쾌함으로 색채로 덧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마음속에 등대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참 아름다운 문장이네요. 가슴 속에 등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항상 기다림의 등대가 있는 거죠. 아이의 졸업을 기다리고 뭐를 기다리고 성진을 기다리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되면은 기다리는 것이 줄어들죠. 그러나 그 기다린 것이 외관상 줄어들지만 자기만의 기다림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자기만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희망인 거죠.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마음속에 등대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그런 철학자의 에세이를 읽었는데 독서 프로그램은 많은 분은 보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젊은 날 경력의 상당 부분이 작가이자 그 다음에 서평을 일찍부터 제가 했기 때문에 제 자신도 좀 충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계속해서 뭐 이런 철학, 에세이, 경제, 경영 뭐 이런 것을 두루두루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게 또 이제 제가 방송이나 삶에 새로움을 다하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평을 넓혀가는 겁니다. 저도 모든 삶은 반복이다. 그러나 그 반복에 새로움과 유쾌함이란 색채를 더하는 것은 곧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